안녕하세요, 여러분. 교성입니다. 제2섹션 바탕화면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일 처음 바탕화면의 구성과 설정, 기본 구성 요소 먼저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?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바탕화면인데, 윈도우 처음 부팅이 되고 나서 나타나는 화면이죠. 그래서 이제 바탕화면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,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, 그 다음에 그 작업을 위한 공간이다라는 거죠.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든가 이제 작업을 위한 공간이고,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이 부분 작업 표시줄이 해당되는 거죠. 태스크바, 그 다음에 이제 창 아이콘들이 있는 거고, 이 아이콘이라는 거는 ICON 작은 그림이란 뜻이에요. 아이콘이라는 거는. 그 다음에 이제 대화상자가 표시되는 화면상의 그 작업 영역을 우리는 바탕화면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. 작업을 해야 되는 워크 에리어 바탕화면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휴지통이죠.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, 휴지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삭제한 파일이 보관되는 장소죠. 아, 물론 이제 나중에 복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좀 하시고, 또 휴지통 다시 한번 배우시겠지만, 또 우리 완전 삭제, 쉬프트키를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은 완전 삭제죠. 이럴 때는 이제 휴지통으로 안 간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. 뭐 지난 시간에 우리 단축키 배울 때 이미 다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. 그다음 바로가기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죠. 그래서 화살표 모양이 표시가 된다. 또 바로가기 아이콘도 만드는 방법 배우니까요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부분이죠. 바로 가젯이라는 건데, 이 가젯이라는 게 스펠링이 GAD GET, 정확하게 이제 발음을 좀 한다면 이제 게짓 요렇게 발음을 하는데, 보통 이제 편하게 가젯 하는데, 이 가젯 하면 아마 여러분들 우리 가제트 형사라는 거 만화 있었어요. 예전에 그 온갖 장치들을 다 가지고 다녀요. 그래서 그 필요할 때마다 씁니다. 그래서 가제트 형사인데, 이 가젯이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. 자꾸 유용한 어떤 그런 도구 장치 이런 뜻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에서는 가젯 그러면은 자꾸 유용한 그 미니 프로그램, 그걸 의미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시계라든가 화면에 나와 있듯이, 그 다음에 뭐 일정, 날씨, 그 다음에 CPU의 측정기, 환율,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, 이런 것들이 다 그 실시간으로 변경이 돼, 리얼타임으로 변경이 되는 미니 응용 프로그램들을 표시해 준다. 그래서 미니 응용 프로그램들, 작은 프로그램들, 작은 도구들,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. 자,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설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. 바로바로 실행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. 가젯. 자, 가젯은 제가 한번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탕화면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가젯을 누르고요. 가젯 하면 이렇게 뜨죠. 여기서 뭐 CPU 측정기를 나타내게 하고 싶다, 아니면 이제 자세한 정보 표시 일단 요거 한 다음에, 자, CPU 측정기는 현재 컴퓨터 CPU 및 그 시스템 메모리 램이죠. 램을 확인한다. 이렇게 돼 있죠. 뭐 더블 클릭 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생기죠. 그다음에 다시 X 버튼 누르면 사라지고, 그다음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. 됐죠? 그다음에 뭐 시계 같은 경우도 이렇게, 또 시계 같은 경우는 모양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. 자, 이거 이쁘네요. 확인.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일정. 일정 같은 경우도 또 더 크게 하면 이렇게 달력도 나와요. 재밌죠? 이게 바로 가젯이다라는 거죠. 자, 가젯. 여러분들 뭐, 작은 도구 미니 프로그램, 그 정도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. 자, 이번에 이제 시작 단추. 시작 단추 같은 경우는 그 윈도우에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, 그 다음에 우리 유저, 사용자가 설치한 프로그램이 등록되는 곳이죠. 등록되어 있는 곳, 시작 단추. 바로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실행 아이콘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인데,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, 뭐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넣어두면은 빠르게, 그러니까 클릭해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. 뭐 말 그대로 빠른 실행 아이콘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표시줄 태스크바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듯이 뭐 시작 단추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, 그렇죠? 시작 단추, 빠른 실행 아이콘 포함되어 있는 거고, 또 입력 도구 모음, 그 다음에 그 알림 영역, 그 시스템 트레이라 그러죠? 그 다음에 바탕화면 보기 맨 마지막에 있는, 그래서 태스크바 작업 표시줄, 바로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도구 모음이죠? 입력 도구 모음,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다시피 뭐 A,
그 다음에 한자가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글 영문 전환 한자 입력 가능한 거고 뭐 어렵지 않죠.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림 영역이에요. 그래서 그 시스템의 날짜 시간 변경 그 다음에 표시할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 실행되는 그 프로그램의 상태가 표시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바탕화면 표시인데 그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마우스를 갖다 살짝 올려놓기만 하면 바탕화면이 표시가 되는데 윙키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그죠?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창을 최소화하는 윙키 플러스 D 기억나시죠?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랬었다? 에어로 피크 기억나시죠? 바로 바탕화면 보기다 라는 거죠. 자 에어로 피크 말고도 여러분들 또 우리 에어로 스냅이라든가 에어로 쉐이크도 좀 같이 좀 또 기억하셔야 되겠죠? 자 칠판 지우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자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인데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말로 단축 아이콘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숏컷 아이콘 그런데 이 숏컷이 지름길이라는 뜻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뭔가를 단축해 준다 그 의미죠. 얘는요 그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 표시가 돼요. 바로 이 부분이죠. 됐죠?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. 자, 하나하나 텍스트, 그, 시험 문제에 보기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바로 이 부분이죠. 원본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. 바로가기 아이콘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손 치더라도 원본 오리지널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 파일에 대해서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라든가 드라이브 폴더 프린터 등 모든 개체 오브젝트에 대해서 만들 수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 확장자는 LNK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링크 그죠? LNK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중요하죠? LNK.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바로가기 아이콘의 바로가기 키는 뭐냐?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.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. 자 이번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인데요.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. 일단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그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하면 돼요. 뭐 어렵지 않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한 다음에 바로가기 만들기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든 항목을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그 다음에 여기에 복사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. 자 이것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 바로가기를 선택해도 돼요. 그 다음 그 시작 메뉴에서 그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려면 모든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항목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. 모든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항목에서 아래 그림 있는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제 보내기가 있지 않습니까? 보내기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클릭해줘라. 그래서 그 시험 문제의 보기로 텍스트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텍스트를 가지고 좀 이해하시는 필요가 있겠죠. 그래서 바탕화면에 그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도 좀 잘 알고 가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바꾸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또 이름 클릭한 다음에 잠시 후에 다시 클릭하고 이름 바꿀 수도 있고요. 그것도 가능하다. 이것도 좀 여러분들 좀 알고 가시고요. 자, 이번에는 이제 바탕화면 아이콘 정렬 표시하기인데 바탕화면에 이제 아이콘 표시하는 방법인데 그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요 단추를 누르고 난 다음에 보기 여기죠 보기 가시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겠느냐 큰 아이콘 그죠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이제 뭐 크기 개념이고 또 아이콘을 자동적으로 정렬할 거냐 그다음에 아이콘을 뭐 눈에 맞출 거냐 그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나 바탕화면에 가젯을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바로 이 부분
뭐 좀 작으니까 이따 한번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. 나 바탕화면에 아이콘 정렬하는 방법. 그래서 뭐 이름, 크기, 항목 유형, 수정된 날짜 이런 것들은 또 우리 보기로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죠. 자, 요거는 그림이 좀 작으니까 제가 직접 한번 우리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. 여기 보기에서 큰 아이콘, 작은 아이콘 이렇게 쭉 나타나죠. 그 다음에 뭐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를 하게 되면 아이콘 표시가 다 없어지죠. 그죠? 그래서 실무에서 바탕화면 아이콘을 좀 보기 싫다, 순간적으로 감추고 싶다, 그럼 보기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를 클릭해주면 없어지죠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그 가젯, 여기 지금 가젯이 있지 않습니까? 바탕화면에 가젯 표시, 이러면 가젯 표시가 또 없어지죠.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정렬 기준 같은 경우 이름으로 할 거냐, 크기로 할 거냐, 항목 유형, 수정한 날짜로 할 거냐, 뭐 이런 것만 어렵지 않으니까요. 직접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그 다음 바로가기 아이콘 삭제하는 거, 그 삭제할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, 그 다음에 삭제를 클릭해라 하면 어렵지 않고요. 또는 딜리트 눌러줘라 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또 휴지통으로 드래그 하셔도 돼요. 그럼 바로가기 아이콘이 삭제된다. 자, 어렵지 않고 작업 표시줄 태스크바 가겠습니다. 태스크바, 이 태스크가 작업이란 뜻이 있어요. 사전적인 의미로 작업이란 뜻이 있는 거고, 바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막대기 형태로 되어 있는 표시줄,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굳이 번역하면 표시줄이 되는 거죠. 자,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 단추가 있는 거고 빠른 실행이 있고,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이 표시가 되는 거고, 또 입력 도구, 그 다음에 그 시스템 트레이, 그래서 알림명이요. 그 다음에 여기 바탕 화면 보기, 아까 뭐 잠깐 살펴봤으니까요. 자, 작업 표시줄 위치는 그 상하 좌우 위아래 왼쪽 오른쪽 자유롭게 배치 가능하고요. 있다 가능하다, 있다 없다 조심하시고, 또 화면의 반 정도 50% 정도까지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자동 숨긴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 가서 자동 숨기기 할 수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그 작업 표시줄을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작업 표시줄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그 작업 표시줄 잠금의 설정을 취소해야지만 가능하다. 이건 뭐 말장난이죠. 잠금을 해놨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, 그 설정을 취소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Alt-Tab, 그 작업 전환 창에서 탭 키를 이용해서 다른 창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. Alt-Tab. 그 다음에 Alt-ESC, 현재 실행 중인 다음 창으로 전환한다. 요 두 개는 좀 우리 뭐 단축키 개념이기 때문에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. 그 다음에 그 작업 표시줄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게 되면 작은 미리 보기 화면이 표시가 된다.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. 그 다음에 작은 미리 보기 화면에 마우스 올려놓게 되면 화면에 창이 바로 표시되고 클릭하면 당연히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. 오픈되게 된다라는 거죠. 자, 작업 표시줄 바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그 작업 표시줄에 있는 프로그램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, 왜 자꾸 오른쪽을 오른쪽이라고 그러나요? 클릭하거나 시작 메뉴의 프로그램의 앞에 있는 요거, 우리 화살표인데, 실은 화살표가 아니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거든요. 근데 요거를 우리는 이제 화살표 키라고 얘기하니까 클릭하게 되면 점프 목록이 나타난다. 이 점프 목록은 뭐 보여드렸었어요. 기억나시죠? 점프 목록. 지금 우리 화면에 나타나나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부분이죠. 점프 목록. 그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거나 시작 메뉴 프로그램 옆에 있는 그 화살표 점프 목록,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. 점프 목록들. 자, 뭐 지금 화면에서도 이 부분인데,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도구 모음 추가하는 방법인데요. 그거 가기 전에 이거 먼저 좀 보고 갈까요?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, 작업 표시줄에 프로그램을 고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작업 표시줄에 프로그램을 고정하려면 그 고정을 시키려는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.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눌러주게 되면 바로 고정이 돼요. 이건 뭐 어렵지 않고,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된 프로그램의 최근 항목을 고정 및 제거하기, 그 얘도 마찬가지예요.
작업 표시 줄에 고정된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다는 얘기죠. 클릭한 다음에 최근 항목에 있는 파일 중 고정을 원하는 파일에서 이 앞쪽 모양이 있는 거 있죠. 이 목록을 고정, 그러니까 앞쪽 모양을 클릭하거나 해당 파일을 위쪽으로 드래그하면 돼요. 자, 요거는 지금 화면에 바로 이제 요건데, 그 지금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이 프로그램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는 게 떠 있어요. 제가 클릭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이 프로그램을 작업 표시줄에 제거라는 게 떠요. 지금 화면에 안 보였지만 바로 그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이건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죠. 이걸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고정이 되는 거고, 또 얘를 해제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죠. 이해하셨나요? 그래서 화면에서 안 보였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만료 설명드렸고요. 가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도구 모음 추가인데, 그 작업 표시줄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도구 모음이 뜨는데, 지금 우리 보이나 모르겠습니다. 여기 살짝 보이네요. 네, 링크 태블릿 PC 입력판, 우리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 알성 리모컨 이제 필요 없고, 여기서는 바탕화면, 그 다음에 우리 입력 도구 모음까지 보고요. 보이고 새 도구 모음은 안 보이네요. 자, 그럼 뭐 화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, 우리 웹브라우저죠. 그 주소 표시줄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거다. 말 그대로 그 주소고, 그래서 특정 웹 인터넷 그 URL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, 뭐 www 아시죠? 입력하게 되면 즉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다. 그 주소고, 링크라는 거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줄여찾기 링크 항목에 등록된 웹사이트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태블릿 PC 입력판, 그래서 그 태블릿 PC 입력판을 실행시킨다. 이건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탕화면, 바탕화면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, 그 입력 도구는 말 그대로 입력 도구 모음을 작업 표시실에 표시하는 거죠. 그다음 새 도구 모음, 그 새 도구 모음에 이제 폴더 선택창에서 새 도구 모음을 등록해 준다. 뭐 이건 뭐 별 어렵지 않고요. 한번 도구 모음에서 태블릿 PC 입력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기 떠 있는데 작업 표시줄에 들어가 있어서, 네, 지금 화면에, 네, 요거거든요. 말 그대로 이제 키보드처럼 입력할 수 있는 거. 자,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간단히 알아두시고요.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들이 있죠. 그 작업 표시줄의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거. 자꾸 제가 왜 오른쪽이라 그러나요?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그 속성을 이제 선택한다.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건데, 속성을 선택해서 그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이라 그래요.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의 도구 모음 탭에서, 여기죠. 도구 모음 탭에서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도구 모음을 설정할 수도 있다. 자, 그건 뭐 잠시 후에 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죠. 그 다음 작업 표시줄 설정, 그 작업 표시줄 빈 영역에서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 속성을 선택해라. 요번엔 발음을 잘 했네요. 자, 가겠습니다. 요것도 밑으로 좀 내려간 다음에, 자, 여기죠. 자, 직접 한번 지금 그 작업 표시줄에서 제가 이제 속성을 눌렀습니다. 여러분 화면은 안 보이지만 바로 이거죠. 자, 이렇게 띄워놓아서 그 작업 표시줄 탭이 있고, 시작 메뉴 탭이 있고, 그 다음에 도구 모음 탭이 있어요. 방금 전에 아까 얘기한 그 이 도구 모음,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도구 모음을 선택하십시오. 바로 여기서 작업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링크, 뭐 태블릿 PC 입력판, 뭐 알성 리모컨, 바탕화면, 이외에 다른 것, 뭐 컴퓨터마다 그 다르겠죠. 알성 리모컨이 안 깔려 있으면 없을 수도 있는 거고. 자, 이렇게 도구 모음이 있고, 요거는 뭐 해제시키고요.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여기죠. 가겠습니다. 그 작업 표시줄 모양인데, 작업 표시줄 잠금, 아까 우리 잠깐 했던 거, 작업 표시줄 잠그기 할 거냐, 또 작업 표시줄을 자동적으로 숨기기 할 거냐, 또 작은 아이콘으로 하겠냐, 사용하겠냐라는 거죠. 그 다음에 화면에서 작업 표시줄의 위치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죠. 가능합니다. 아래쪽, 외, 뭐 위쪽, 상하좌우 다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왼쪽 오른쪽 위쪽 다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단추를 이렇게 그
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작업 표시줄이 꽉 차면 단추 하나로 표시할 거냐, 그 다음에 항상 단추 하나로 표시, 레이블 숨기기 할 거냐, 단추 하나로 표시 안함, 이렇게 선택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.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림 영역, 그래가지고 사용자 지정, 뭐냐면 알림 영역에 표시할 아이콘과 알림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에어로피크를 바탕화면에 미리 보기 할 거냐, 이건 뭐냐면 작업 표시줄의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 단추로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바탕화면이 일시적으로 표시된다. 그런데 그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에어로피크를 사용해서 바탕화면 미리 보기가 체크되어 있어야만 됩니다. 지금 체크되어 있어서 그 작업 표시줄 맨 오른쪽에 바탕화면 보기 단추로 갔을 때, 갖다 댔을 때 에어로피크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해제를 시키면 안 돼요. 이해하셨죠? 그 다음 시작 메뉴도 보겠습니다. 시작 메뉴. 자, 시작 메뉴는 그 시작 메뉴의 링크, 아이콘, 메뉴 모양 및 동작을 사용자가 지정하려면 사용자 지정을 눌러줘라. 바로 이 부분이죠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알고 가실 게 뭐냐면 이렇게 쭉 밑에 내려가면 우리 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요. 실행. 자, 여기 실행 있죠. 이 실행을 클릭하게 해놓으면 그 메뉴에 실행이 떠 있어요. 우리 윈키 누르고 R 누르는 거 기억나시죠? 요 실행이 바로 뭐냐면 윈키 누르고 R 누르는 거 그거예요. 윈도우 XP 때는 이 실행이 당연히 있었는데 7에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얘를 체크해 줘야지만 생겨요. 아무래도 체크해 놓는 게 좀 편하겠죠. 그죠? 바로 그 부분들.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메뉴 크기, 그 표시할 최근 프로그램 수 10개, 그 다음 점프 목록에 표시할 최근 항목 수 10개, 이게 어디까지 0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, 그 표시할 최근 프로그램 수 어디까지 가는지 30까지 가죠. 그 다음에 점프 목록에 표시할 최근 수 10개가 다 기본이었죠, 디폴트로. 그 다음에 최근 항목 수 0에서 자 요거는 60개까지 가거든요. 이렇게 숫자적인 개념도 조금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. 그 다음에 기본 설정 사용을 누르게 되면 이제 기본 설정 사용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. 자, 됐나요? 뭐 확인 누르고 나오고. 뭐 도구 모음은 아까 설명드렸었고. 그래서 그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, 이거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뭐 설명이 다 됐네요. 네, 방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들이고.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메뉴 가겠습니다. 시작 메뉴는 일단 뭐 백문이 불여 일견, 바로 이 화면인데 그 컨트롤 플러스 ESC를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윈키를 눌러도 시작 메뉴가 나온다라는 거 좀 알고 가시고요. 우리 암기 속서 시작 메뉴는 시작 그래서 시이 컨트롤 플러스 ESC 이렇게라도 좀 또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겠죠.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뭐 가겠습니다. 고정된 프로그램 윗부분이죠. 그 항상 그 시작 메뉴 맨 위에, 그러니까 실행 빈도가 높은 거는 고정시키겠다. 바로 이제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한, 자주 실행한 프로그램 목록들, 바로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이고,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점프 목록도 아까 저 방금 전에 설정 점프 목록 같은 경우는 여기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거죠. 아까 저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었죠. 쭉 나타나는 거. 그 다음 모든 프로그램은 뭐 바로 이 부분, 그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거. 그 다음에 검색 상자, 바로 이 부분이죠. 검색 상자, 그 파일이나 폴더 프로그램을 검색해주고 해당 프로그램 실행도 가능하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로그온한 그 사용자 계정,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폴더. 라이브러리 폴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 폴더가 열리는데 문서, 비디오, 사진, 음악 등 이런 부분, 그 이런 부분이죠. 자, 여기 안 보이니까 이 부분들 바로 여기. 그 다음에 게임은 뭐 컴퓨터에 있는 게임을 실행하거나 관리한다, 뭐 어렵지 않고요. 밑으로 좀 내려오겠습니다. 그 다음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에 장착된, 컴퓨터 시스템에 장착된 모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이동식 미디어가 표시된다.
그래서 그 시스템의 속성이라든가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, 또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, 제어판 열기 등 그 기능을 제공해 준다,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. 그다음 제어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. 그 제어판에서 또 다시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, 그 시스템 보안이라든가 네트워크 및 인터넷, 하드웨어, 소리, 뭐 프로그램 제거, 모양 및 개인 설정 등 그 시스템 제어를 위한 제어 기능이 있다. 그다음 장치 및 프린터, 뭐 그 장치다 그러면 이제 본체, 모니터, 키보드, 마우스,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죠. 아울러 이제 팩스 같은 거 빠르게 실행시켜서 설정 변경한다. 그 다음 기본 프로그램, 그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프로그램을 선택해 준다라는 거. 그다음 도움말 지원, 말 그대로 이제 도움말 지원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종료, 말 그대로 시스템을 종료해 준다. 자, 어렵지 않고요. 그 다음 시작 메뉴의 프로그램 고정 및 제거하기인데, 그 시작 메뉴에 고정시킬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, 유난히 이번 챕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가 많이 나와요. 그 시작 메뉴의 고정을 선택해 줘라. 그 다음에 이제 고정한 다음에 다시 그 고정된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한 다음에 시작 메뉴에서 제거를 선택해 주면 제거되는 거죠. 그래서 고정과 제거 어렵지 않고.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메뉴 설정인데, 그 마찬가지죠.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부분이에요. 그 사용자 그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속성 누르는 거죠. 아까 이제 봤던 화면이에요. 시작 메뉴 설명드렸었고, 사용자 지정, 그 다음에 전원 단추, 그 다음에 개인 정보. 이거 잠깐 한번 볼까요? 자, 요 부분이죠. 아까 우리 사용자 지정 단추에서 표시할 최근 프로그램 수 0에서 30개, 디폴트 기본 10개, 그 점프 목록에 표시할 최근 항목 수 0에서 60개, 기본 10개. 아까 다 보여드렸던 내용들이죠. 바로 이 부분도. 그 다음에 전원 단추 동작,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작에 전원 단추 동작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 전화, 로그 오프, 잠금, 다시 그 시작, 절전, 시스템 종료가 있거든요. 이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자,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 부분이죠. 아까 요 부분, 그 사용자 지정, 아까 요거까지 제가 말씀드렸었죠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 전원 단추 동작 같은 경우는 뭐냐면, 시스템을 종료할 거냐, 사용자 전환할 거냐, 로그 오프 할 거냐, 잠금, 다시 시작, 절전, 시스템 종료, 여기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. 현재는 이제 시스템 종료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개인정보, 최근에 사용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시작 메뉴에 표시할 거냐, 그 여부, 또 최근에 사용한 항목을 저장하고 시작 메뉴 및 작업 표시에 표시할 거냐, 그 여부. 됐죠?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. 자, 시작 프로그램 가겠습니다. 시작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가 부팅될 때 시작할 프로그램들을 넣어두는 거예요. 그래서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 시작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, 아직 우리가 이제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계산기를 보조 프로그램 안에 있거든요. 얘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시작 프로그램 쪽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복사가 되는 거죠. 그럼 컴퓨터가 시작되면서 계산기가 열린다라는 거죠. 뭐 어렵지 않고. 그게 그 시작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은 윈도우가 시작될 때, 그렇죠,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,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. 그 다음에 이제 시작 프로그램 오류 메시지는,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거는요 삭제해버리면 돼요. 뭐 그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삭제를 선택해버려라, 그러니까 없애버려라, 오류가 생기는 건. 그래서 오류가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다, 뭐 그 내용이고.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R을 누르거나,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화면인데, 작업 표시 줌이 시작 메뉴 속성에 시작 메뉴 탭이 있죠. 거기 이제 사용자 지정에서 실행을 지정한 다음에 그 체크한 다음에, 그럼 이제 시작에 실행이 열려요. 없는 경우에는 이제 윈키 누르고 R을 누르면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MS 컨피그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 줘라 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실행창에서 MS 컨피그라고 입력한 거죠. 화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. 그럼 이제 여기에 이것도 잠시 후에
같이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가겠습니다. ms-config 윙키 누르고 이제 R을 누르고 난 다음에 안 보이니까 좀 위로 올리고요. 자, ms-config라고 입력하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. 바로 이 부분이죠.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구성에서 여기 보면 바로 이제 요 부분에 부팅 탭에 부팅 옵션 바로 이거예요. 이제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윈도우 XP 때 이게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윈도우 7에서 한글로 바꿔드린 거죠. 요 부분이거든요. 부팅 탭에서의 부팅 옵션이 뭐냐. 여기 안전 부팅 있지 않습니까? 안전 부팅 요거고 안전 부팅. 그 다음에 GUI 부팅 없음 GUI 부팅 없음 요거고 그죠? 그 다음에 부팅 로그 부팅 로그 그 다음에 기본 비디오 기본 비디오 그 다음에 OS 부팅 정보 OS 부팅 정보 요게 윈도우 XP에서 이제 영어로 된 것들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 7 오면서 그대로 한글로 다시 바꿔드린 부분들이에요. 맞다 틀리다 정도만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시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시작 프로그램이죠. 바로 여기에요. 여기에 있는 것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. 컴퓨터가 시작이 되면서 뭐 알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V3 라이트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다. 바로 그 얘기죠. 됐나요? 자, 뭐 왔으니까 한번 일반 탭 그 다음에 부팅 방금 전에 살펴본 거 그 다음에 서비스 시작 프로그램 도구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 시스템 구성 편집기 시스 에디터로 편집할 수 있는 파일 그 system.ini win.ini 그러니까 ini라는 거는 이니셜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초기 파일이에요. 뭔가가 시작되면서 설정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config.sys 환경 설정 그 다음에 aotoexe.bat 자동 실행 배치 파일 그래서 sys 에디터로 편집할 수 있는 파일 요 네 가지도 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. 자, sys 에디터는 지금 한번 우리 화면에 없지만 보여드릴까요? 자, sys 에디트라고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있죠? 자,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아실 필요가 있어요. 그 system.ini 그죠? 그 다음에 win.ini config.sys 그 다음에 aoto 자동 exe 실행.bat 배치파일 이렇게 네 개가 sys 에디트라는 명령으로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. 이해하셨나요? 네. 지금은 aotoexe.bat가 선택되어 있고 config.sys win.ini 그 다음에 system.ini 시스템에 관련된 그 초기 이니셜 파일들 됐죠? 그래서 sys 에디터로 편집할 수 있는 파일 목록도 한번 보여드렸고요. 자, 다음은 이제 뭘 배우시나요?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 우리 마지막 내용이 되나요? 네, 그러네요. 자, 레지스트리는 매우 중요합니다. 얘는요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레지스트리가 무슨 뜻인지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. 그 레지스트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 제가 여기 뭐 기재해드렸듯이 기재네요. 기재해드렸듯이 기재네요. 기재 등록 뭐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이 레지스트리는 그 윈도우 상에서의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. 아셨죠? 매우 중요합니다. 그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환경 설정 및 각종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계층적 구조의 데이터베이스, 데이터베이스 DB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작 실행에서 윙키 누르고 R 누르는 거 알리지 에디트 명령으로 레지스트리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. 요거 명령 자체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리지 에디트 레지스트리에 알리지 레지에 알리지 그거 편집한다 에디트 그래서 알리지 에디트에요.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키값과 레지스트리 값을 추가 및 편집하고 백업으로부터 레지스트리를 복원한다. 근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그 지금 시작 실행 가셔가지고 이제 알리지 에디터 명령을 실행시켜신 다음에 들어가서 막 바꾸시잖아요. 그러면 컴퓨터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파워 유저가 아니면
또 레이스텔에 관련된 또 책자들이 있거든요.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그냥 레지스트리라는 게 윈도우 상에서의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이 정도 알고 가시고, 또 레지스트리 편집 명령이 알리지 에디터다 이 정도만 알고 가세요. 그 다음 특징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좀 알고 가십시오. 아셨죠? 자, 아울러 이상이 있을 때, 이상이 있는 경우보다 이제 인위적으로 알리지 에디터 명령으로 이제 편집을 했을 때 윈도우 운영체제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. 컴퓨터 부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 레지스트리는 윈도우의 부팅 이외에 응용 프로그램 실행에도 참조가 되고요. 또 편집기를 이용해서 윈도우 등의 프로그램 환경을 설정할 때도 사용이 된다. 그래서 그 IRQ, IO 주소, DMA 등과 같은 하드웨어 그 자원,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정보, 아까 그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와 관한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 그랬었죠. 그 다음에 사용자 프로필과 관련된 부분은 ntuser.dat 데이터 파일에 저장이 된다. 뭐 이런 것도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알리지 에디트 이거는 글쎄요, 제가 보여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는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보기만 하시고요. 자, 화면을 조금 축소해서 바로 이게 레지스트리 편집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뭐 설정값을 변경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컴퓨터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고요. 실행은 절대 시켜서 편집은 하지 않으시겠죠?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. 제 목소리가 막 뭐 그러네요. 오른쪽 발음도 잘 안 되고, 네,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.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